근데 헌스 진짜 손에서 땀나 지금. 저는 이 광경이 너무 안 믿겨요. 최고의 최고들만 모인 곳이잖아요 지금 이 제 앞에 눈이. 그때 얘가 나 그거 물귀신처럼 잡아 끌었잖아요. 곡은? 에? 곡은? 곡은? 정해졌어? 우리들 잘부탁 드립니다. 일어나 보자. 어떤 느낌으로 하고 싶어? 약간 신나는 곡이 확실히 어울릴 것 같긴 근데 해요. 근데 나 요새 90년대 그 J-POP 스타일 들으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90년대 J-POP 워너트리가 내가 현이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뭔데요? 황현이 지금 진짜 바쁘거든? 너무 바빠. 김이나 누나 부탁은 자기가 다 들었어. 내가 선행을 많이 베풀다 보니까 그 선행 저희한테도 좀 베풀어줄 수 있을까요? 황현 작가가 만약에 곡을 준다? 황현이 쓰면 쓰지. 공연 노래 잘하는 사람하고 말 봐. 맞아. 그 분도 도전 과제가 하나 있어야 돼. 인생에 있어서. 언제까지 그러니까 탄탄대로만 가실 거야. 인생의 난관을 한번 부딪혀 보셔야죠. 당연히 트러플 오일을 갖다 주면 맛있는 맛을 낼 수 있지만 저희 같은 포도씨와라는 것도 트러플 오일 맛을 낼 수 있어야. 그거는 인정해. 황현이 과연 이 트리오조차 살릴 수 있는 거야. 이거 봐, 안 봤잖아. 변화 시간 될 때. 진짜 많이 미나 언니랑 신인 가수 녹음을 했는데 너 얘기가 나왔거든? 미나 언니가 너가 작업을 해야지만 자기가 가사를 쓰겠다. 지금 어디니? 지금 가까워. 너무 가고 싶어. 빨리. 선생님한테 지금 곡 받는 게 먼저 나. 잠깐만. 그러면 지금 살짝 프레젠테이션 할게요. 그리고 우리 너저분하고 조금 쉴까? 쉬어. 다 갖다 버리고. 다 버려. 이게 무슨 일이죠, 갑자기? 예 하고 이렇게 튼 거야. 우리 예를 갖춰야 한다. 예 하고 왕 오시듯이 작곡가에게 곡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가 하나 둘 셋 모두 예를 갖춰야 한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소중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제 최애 노래거든요, 데이원이. 아 진짜요? 네. 오빠 나빠 때부터 네. 정말 제 최애 작곡가로 언젠가는 만나 뵙기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네. 소망하고 희망하고 늘 간절한 눈빛 알겠고요. 만나만이라도 보게 해달라. 그랬는데 또 어떻게 딱 이렇게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누구랑? 마포에서 오. 취소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나 누나가 어쨌든 네. 얘기를 맞아요. 왜냐면 제가 이나 누나가 시키는 거는 거의 다 했거든요.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일정이 어떻게 돼요? 일정은 다 up to you. 컨셉이 뭐 어떤? 아 네, 걸로... 제가 컨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트렌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뭔데요? 많은 것들이 떠오르겠지만 그중에 바로. 복고입니다. 저희는 약간 디스코풍을 섞어서 보면 어떨까? 이렇게 신나면서 아련한 느낌이 흘려서 벅차오르는 디스코, 약간 복고, 아련, 굉장히 활기찬 그런 느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은데요.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잘한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그 정도로 한번 생각해봤고 아, 아직 네네네. 뭐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요. 네. 모든 걸 다. 그 제가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못 나갈 것 같아요. 네 할게요. 할게요. 진짜 재하 선배 우리 진짜 많이 챙겨주셔. 아니 마치 부학을 초창기 보는 것 같다니까.
고평가 아니야? 언니 우리 처음 기억 안 나요? 야 그래도 너는 노래 잘했어. 그건 맞아. 근데 왜 이렇게 슬프게 들려? 마지막 입세야 마지막 입세. 얘들아 나 웃고 있어. 저도 진짜 걱정해서 병든 거예요. 오늘 어쨌든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같이 만들었는데 진짜 너무 많이 생각들을 하더라고. 어, 감동. 내가 가볍게 가자 했어. 디스코 막 이렇게. 근데 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만드는 사람은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하는 거를 안 하고 싶어. 아, 제스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냥 대중들이 하겠거니 하는 게 딱 생각나는 게 사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딱 이렇게 비틀어야 너무 좋아하잖아. 비틀기 너무 좋죠. 그쵸? 꼬여있는 성격이어서 저도. 너무 좋아요. 그런 거 저도 좋아요. 이게 가사가 아직 없어요. 네. 이게 아무 말 네. 가이드를 부를 사람 앞에서 들려주는 경우가 전 처음이래요. 우리 곡이야 우리 곡. 아 근데 헌스 진짜 손에서 땀나 지금. 리얼. 어머. 틀겠습니다. 네. 어 내 파트 뭘까 좀 생각하면서 들어봐. 그 너무 기대된다.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었어? 어이가 없네. 오늘 원래 이 코드를 쓸 필요가 여기 이 안경을 챙겼던 이유가 듣고 나서 요구 사항을 짚으리려고. 느껴서 깐깐한 척하려고. 우와 진짜 최고. 와 이거 우리 미스틱의 신인 걸그룹이 있는데 내가 네 배로 쳐줄게. 이미 저희가 들어버렸습니다 개미님. 죄송하지만. 아 일단 내 안경 좀 벗어. 아 뭔가 깐깐하게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네. 멜로디도 멜로디인데 이 아련한 감정은 진짜 견고하거든 편곡이. 와 근데 그 시간을 했다라는 게 조금 짜증이 날라 그래. 제가 이 곡을 딱 들려드렸을 때 누나가 그런 얘기 할 것 같은 거예요. 어제 집에 가려다가 악기별로 좀 나눠서 떠왔어요. 들려드리면 되게 그래. 재밌을 것 같아서. 왜 그 아련함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대체 어디서도 못 들어. 진짜 자기의 그거 비밀인데. 도면 공개. 황현 선배 건축학교로. 이게 드럼이에요? 아 너무 노래 너무 좋아. 이거 팍팍. 여기 이제 베이스가 들어가요. 여기에서 이제 또 기타도 들어와요. 벌써 가슴 먹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아직 그 집이 완성이 되지 않은 거고 내부가 이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인테리어까지? 네. 그게 이제 이런 건반 악기들인데. 작품 해설로 듣는 것 같아요. 지금 모마 미술관에 이거 등록해야 돼. 지금 저 집에 들어가 사는 거야 이제 제스비가. 우리 청약 당첨됐다. 청약 당첨 지금. 근데 제재가 좋아했던 게 늘 약간 이런 감성이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이 모노트리의 음악을 너무 좋아했던 게 이 시그니처처럼 이 아련함이 어디서 올까 이런 거였구나. 아 근데 내가 상상한 장면은 약간 오그라드는데 고등학생 때 왜 여학생들한테 인기 많은 재질이잖아. 수도가에서 왜 세수하고 되게 멋있는 느낌 있지. 빅토에 나오는 그거잖아요. 너무 이렇게 오나요 선배? 아리수 이렇게
와 정수기물 마셨어. 잠깐 들어가는데 멋있는 제재 있지. 못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황현이 이런 곡을 썼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연기 나 영화인. 그리고 이거 끝 부분에 완전 돌고래 애드립이 하나 있거든요. 아리아나 애드립이 하나 있는데. 어, 한번 들려주세요. 이토 숟가락 니 숟가락이야. 내가 챙길 거야. 다 된다. 코리아나 그런데. 그런 야들야들미가 있어. 야들야들 수육미가 있어. 수육 같아 약간. 재재는 약간 미나리 재재. 미나리. 아무리 삶아도 왜 계속 하하하면서 끓는 냄비 속에서 닮았어 심지어. 미나리 닮은 건 뭐야 언니? 저희가 사실 취향이 되게 다르거든요. 음악 듣는 취향이.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셋 다 지금 이렇게 마음에 들 정도면 이거는. 나는 사실 가비를 제일 걱정했어. 가비 취향과 괜찮을까. 너무 맞아요. 그냥 좋은 곡이라서 느껴지는 거예요. 예. 네. 이게 맞아. 뭐 취향을 타지 않는 스타일. 누가 들어도 좋은 곡. 또 이게 시기 너무 이게 또 천재라고 또 느끼는 게 쌀쌀해지니까. 이거 겨울곡이야 겨울곡. 이거 겨울곡이야. 생각해봐라 어떤 계절 갖다 붙여놔도 다 맞아. 여름이어봐 안 어울리겠어? 아 그리고 이게 가을 겨울에만 팔리면 안 돼. 사계절. 모든 계절에 어울리는 곡이 나왔잖아. 추억팔이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제 사계절이들한테는 우리나라와 정말 잘 맞네. 네네네네. 모든 계절이 제철이다. 바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퍼스트 송이라고 했거든요. 이 세 명의 첫 번째 나온 노래니까. 너무 좋죠. 내가 설렜었던 기억 있잖아. 각자 생각해서 나한테 보내줘. 네. 숙제야. 너무 좋은 숙제다. 정말 터무니없는 생각일 수도 있고 사회 매운맛이나 그러니까 내 자존감의 기스가 하나 또 나기 전에 모습 또는 그때를 상징하는 무언가? 이야기일 수도 있고 간만에 또 추억팔이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언니가 빙의 진짜 잘해주셔. 네, 지금 세 명이 들어와야 되잖아. 혼자 천녀 장도주. 그리고 이제 내가 만신이 되는 거야. 우리의 샤먼이셔. 이제 그러면은 제재가 거기에 랩메이킹 해야죠. 우리 춤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선배. 아, 나 이거 영준쌤이 잘해주실 것 같긴 한데. 영준쌤 진짜 잘할 것 같다. 영준쌤한테 연락하자. 아니, 이거 너무 어마어마해지는 거 아니야, 진짜? 제스비 하려고 그동안 문명특급 했던 것 같아. 인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이 이후로 다시는 날 보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내 마지막 꿈 한번 잃어버리라. 꿈을 이루고 그리고 뜨자. 좋은 생각이야. 이 처음에 난 너무 좋았는데 점점 약간 걱정거리가 하나씩 이제 난 아직 진짜 잘해야 되니까. 난 아직 그냥 계속 좋아. 좋아. 잘해야겠다. 나 왜 이렇게 가비가 어느 소녀 같지? 계속 아니 계속 눈이 마주칠 때마다 반짝반짝해. 저 이거 노래 듣고 싶어요. 가면서 집에 가면서 드릴게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작사가 이나 선생님께 드릴 거를 하면은 더 잘 떠오를 것 같아.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아니요 PPL 해야 돼요 선배. 어딜 가. 돈 벌어야지 뭔 소리야. 정말 각오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평가 제대로 해주세요. 입 벌려 조심해야 제가 넣어드릴게요. 요! 야! 참나원! 이게 뭐지? 어때? 이거 구름 아니죠? 맛있지? 부드럽지? 이게 뭐지? 이거 크림 브릴레 아니에요? 근데 이 쌈장이야! 이게 합이 미쳤다! 너무 예쁘다! 연준혁이 해서 $60로 두 달. 그래. 아, 두 달도 아니었지. 두 달 $20였어요. 두 달 $20였다. $30. 그래. 세 명이서 60이야, 시기에? 세 명이서 60불? 그 양파가 2만원인데요? 너무해. 배 골았어.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를 보고 연락이 오신 분들이 있어. 누군데요? 바로 단지매트! 아이고, I love you! 어쩜 이렇게 야들야들하니 맛있어 보이지? 단맛극이란 단어도 나도 좋아하는데. 나 단맛극만 보잖아. 나 진짜 단맛극만 먹고요. 나 싫어. 단지.
항아리에서 무려 450도의 초벌을 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기름기가 쫙 빠지고 얼짱 각도가 45도 각도인데 그치? 얼짱 막창이 되기 위한 450도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I can't believe it. I'm like 그리고 막창하면 어디야? 대구잖아. 대구에서 먹던 막창 맛을 그대로 가져왔다. Give me your call, baby, baby. 지금 바로 먹을래? 나와주세요, 단지 막창. 단막 선배 오셨어. 어머. 어머 멋있겠다. 너무 이쁘게 생겼다. 아니 여기 안에 마늘이 있다 그러던데? 마늘이 들어가 있다고? 어머 왜 이렇게 고급져? 어머 어머 마늘 들어가 있네. 어머 마늘 있어. 마늘 나오죠? 와 마늘 나오는 게 너무 이쁘다. 마늘이? 마늘이? 약간 보너스 아이템 나오듯이 슈퍼마리오 슈퍼마리오 듯이. 야, 진짜 너무 맛있어. 아, 진짜. 그거 되게 고소해. 되게 고소해. 여기 웨이팅 마늘만 해요. 아, 너무 맛있어요. 진짜 제가 먹어본 막창 중에 넘버원이에요. 진짜 나도 넘버원이야. 나 처음, 이렇게 맛있는 막창 처음 먹어봐. 맛의 연금술사네, 사장님 최고다. 자체가. 껍데기? 껍데기? 껍데기. 껍데기? 내 낮장만큼 두껍네. 와우! 껍콩, let's go. 와. 외국인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외국인들도. 아, 오지 마. 우리 고국의 국민들이 먼저야. 오지 마. 지금 우리가 뉴욕에서 배고랐는데, 이렇게 고국에 오자마자 환대를 해주시는데. 어땠어, 지금 신곡? 난 조금 걱정했던 게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이랑 노래가 안 그치, 맞아서 그치. 어떡하지? 그래도 솔직하게 가야겠다라 생각했거든? 근데 처음 듣자마자 너무 좋은 거야. 아련하고 뭔가 벅차오르는데 거기 신나게 춤까지 출 수 있는 박자여가지고 정말 완벽한 곡이에요. 나의 고민은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왜냐면 선배들한테 우리가 또 우리 곡으로 주신 건데 실망시키면 안 돼. 실망시키면 안 돼. 타겟이 우리 거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또 가야 돼. 한 번도 좋아, 우리를 좋아. 안 봤을 것 같은 사람 있지.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돼. 그리고 전국에 있는 PC방 사장 선배들이랑 그치. 카페 사장 선배 이런 선배들 다 연락 돌려.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해달라고. 그리고 학생 선배들. 학생 선배들한테 우리가 스크로텍처럼 좋다, 스크로텍. 한 번씩 가서 공략을 해야 돼. 이런 쇼폼에 많이 쓰이는 배경음악 같은 걸로 그치, 됐으면 그치, 좋을 그치.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면서 아, 그치. 이 노래 뭐지, 그치, 뭐지, 그치. 뭐지. 아. 왔다. 계속 뭘 계속 그냥 많이 하자. 많이 하자. 너무 좋은 노래를 주셔서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맞아. 나도 그것 때문에. 내 성격이고 나발이고는 지금 둘째 치고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돼. 맞아. 그분한테 보답할 방법은 팟백에 드는 일뿐이야. 본인들 그 저작권료를 불려드리는 그래, 일뿐이야. 맞아. 재밌는 결과로 만들어 봅시다. 좋아요. 의미 있는 결과. 5, 6, 7, 8. Just be, 야. 어이! 네, 여러분. 짧지만 너무 즐거웠어요. 안녕,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어딜까요? 난 몰라! 몰라. 근데 우리가 안 될 것 같아! 안녕! 네, 오케이.